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아름답다는 말은 성경 본문에 보면 장엄하다고 한 말이 맞습니다. 그 말이 더 원문에 가까워요. 그래서 제 번역 성경에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장하다, 웅대하다고 할 때 그 장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엄격하고 질서 있고 조목조목 나가는 것을 갖다가 엄해서 장엄하온지요. 예, 이스라엘에 시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시편을 이스라엘 시를 엮은 책들이 여러 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편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모세 오경을 기록한 모세의 시로부터 이스라엘이 망해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지고서는 돌아와서 역사한 학개나 스가랴 말라키 선지자들 시대에 그때에 울퍼진 시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를 처음서부터 끝까지 총망라 해가지고서 다섯 권으로 분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150편을 다섯 권으로 나눠서 성경에 삽입되어 있는, 그러니까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그렇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서 구약이 이루어졌는데, 시가서는 그 중에 세 번째 있는 시로서 이스라엘 시를 총만한 대표적인 시를 세우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150편 가운데에서 우주에 대한 시가는 두 편밖에는 없어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8편하고 시편 19편은 우주에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 위엄하심을 찬양한 건데, 이 8편은 주의 지으신 달과 별들을 보니 사람이 무엇이 간대 한 것처럼 밤의 아름다움을, 우주의 밤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것이고, 시편 19편은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 숨는 것이 하나도 없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낮의 영광, 해를 통한 낮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이 시편 19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읽은 이 시편 첫머리에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예, 감탄했어. 감탄. 그러니까 감탄하는 말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으로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그리지 그리 아름다운지요. 1절에 있는 말씀과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을 복창해 가지고서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아름다우심을 맨 첫 번에 감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면 참 좋아요. 그래서 저 산호세는 저하고 이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신학생 때부터 같이 지낸 박노수 목사가 있습니다. 그 박노수 목사에게 배인이 있어가지고서는 우리 저 텍사스에 있는 정인찬 목사라고 그 성서사전 8권을 갖다가 집대성한 그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하고 그래서 셋이서 그 박 목사가 가지고 있는 배인을 타고서는 그 예루스톤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관광하고서 끄트머리 께 이제 그 예루스톤 폭포까지 왔는데, 이야, 그건 참, 그 제1호 미국 국립 그 뭡니까?
국립무예. 어? 국립공원. 국립공원 제1호라고 할 만큼 얼마나 아름다운지. 셋이서 하나님 만세삼창을 불렀어요. 그리고서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 찬송을 부를 때 어떻게 좋은지. 여러분, 하늘을 볼 때도 감격이고 별을 볼 때도 감격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적을 인하여 어린이들과 젊어기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찬송을 그 아름답게 하셨나이다 하고,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람이 누구냐, 회개하고 어린이같이 되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제일 큰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우주를 볼 때 감격스러워요. 그리고 어린이처럼 그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나온다면은 우리들이 좋은 신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그 철 울타리로 이렇게 새수를 이렇게 막아놨는데요. 이쪽 그 골목으로 들어가는 그 새 울타리에 누가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나팔꽃이 어떻게 떨어졌는지 거기서 나팔꽃이 올라왔어요. 이것이 감아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하나는 이쪽으로 가는데 그 이파리마다 그 꽃이 피는데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갈 때도 나한테 위로를 주고 올 때도 위로를 주고 매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나팔꽃이 얼마나 좋은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에 있는 백합화가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올 때도 그렇고 갈 때도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나팔꽃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요새 시대 사람들은 감격을 잃었어요. 적은 것을 보고도 적다 할 줄 모르고 큰 것을 보고도 큰다 할 줄 몰라요. 홍콩 감기가 오니까 그저 감기가 왔거니, 에이즈라는 병이 올라오니까 그 병이 왔거니, 이제 메르스라는 그 이제는 그 정신을 차려서 야단치는, 그렇게 야단칠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 백성은 참 특별해요. 그런데 특별한 것도 좋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한 건 뭔고 하니 하나님께 대한 감격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치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하나님을 높이는 일과 하나님께 대한 감격과 하나님께 대한 그 은혜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표현이 구약 성경에 쫙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를 기록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가지고서는 그의 의제에 사사시대를 거쳐 여호수아 시대를 거쳐서 사사시대를 거쳐가지고서는 왕으로 다윗이 임금에 대가 있었는데 통치하는 그런 일련의 일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충만하고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하나님, 내가 내 몸을 불살라 주님 앞에 드릴까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아,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제 여러분보다도 먼저 언제 천당 갈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32년생이니까 지금 만 83살을 살고 있는데 언제 천당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천당 가는 걸 확실해요. 왜요? 내가 천당을 봤으니까. 그리고 거듭나면은 천당에 들어가고 거듭나면은 천당을 본다고 그랬으니까, 회개하고 거듭났으니까 천당에 들어갈 권리는 확실한, 나처럼 확실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천당 가는 건 확실해요. 그런데 천당에서 큰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2절에 보면은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이와 젖먹이로부터 나오는 찬송을 굳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 찬송을 부르니까 그 발색 교인들이 저 어린이들 좀 잠잠하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 어린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돌이 소리 질러요. 식물들이 말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시면은 첫째 하시는 일이 뭔고 하니 천년왕국을 건설하세요. 아담이 에덴 동산을 천년왕국 같은 사자가 소를 소처럼 풀을 먹는 에덴 동산에서 100년도 못 살고서는 쫓겨나왔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 하는 것은 천년왕국을 건설해서 우리 신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첫 번 하시는 일이에요. 왜? 아담 자손들이 천년은 에덴 동산에서 있다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올라갈 텐데 범죄하는 바람에 에덴에서 쫓겨나와가지고 100년도 못 살았기 때문에 더으로 예수님 오셔서 천년왕국을 건설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천년 동안 천년왕국에서 살다가 신천신지로 넘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 어린이가 독사의 굴에 늙어서 손을 놓고 장난할 것이, 예? 그 광경을 저는 그 세 권의 책을 썼는데, 예, 한 권, 에덴의 남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는 부제목으로 아담의 출생서부터 장례식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 아담에 대한 글은 밀턴의 신낙원과 폭낙원 그리고 신곡에 단테의 신곡에 몇 줄이 있을 뿐이지 딴 책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제가 아담의 출생서부터 장례식까지 써놨거든요. 여러분 기대하시라. 저는 그것이 영화화되기를 바랍니다. 예. 거기 그 아담의 출생에 대해서는요, 왕의 탄생이라고 해요. 왜? 지구촌의 왕 아니야, 아담이. 그러니까는 왕의 탄생인데, 왕의 탄생은 어떻게 쓰는 거 아니? 인간은 첫째 날에 이제 빛을, 둘째 날에 질서를, 셋째 날에 산천초목을,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다섯째 날에 공중의 새와 물의 고기를, 그다음에 여섯째 날에는 동물과 곤충과 이거 그렇게, 그러니까는 인간 이전에 창조된 모든 그 피조물들이 호랭이 코끼리 말할 것 없이 그냥 인산이래를 써서 가득 차 있어서 우리들의 왕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내시는데 어떻게 탄생하였을 찬스에 하나 보자. 하나님께서 예, 맨 첫 번에 해골을 갖다가 쫙 머리로부터 맨 늘어나셨어. 거기다가 살이 입혀졌어. 그 다음에 피부가 입혀졌어. 그 다음에 코에다가 후 하고 생기를 보니까 아담이 할렐루야 하고서 일어나서 두 손을 보고 찬송 그냥 할렐루야 부르니까 모든 동물들이 사자로는 말할 것 없이 그 가득 찬 모든 새와 하늘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일대 찬송을 막 울려 퍼지는데 그게 우주의 첫 번째 큰 그 즐거움이야. 그것이 아담의 출생입니다. 그 다음에 아담의 장례식은 아담이 이제 자기 장지를 물쇠가로 가요. 가져다가 갈보리에 갑니다. 예? 갈보리 언덕. 갈보리가 여기가 내가 묻힐 곳이다. 그래서 장지를 만들어 놔요. 그리고 거기다가 점을 찍어 놔요. 그리고서는 유언까지 합니다. 내가 죽으면은 저 갈보리에다가 그 내가 점 찍어 놓은 데다가 거기에다가 묻혀라. 그리고 내 관우에다가 또 점을 찍어서 표시를 해 놓으라.
그 점 찍어서 표시하는 게 무슨 표시입니까? 이후에 구세주가 나타나서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달렸는데 십자가가 꽉 박혀가지고서는 각이 아담의 무덤에 관해 그 점에다가 묻힘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갖다가 영원히 박살을 내고 우리 인간들이 할렐루야로 부활해서 천년시대에 들어갈 그 모형으로다가니 아담은 그래서 이 갈보리의 그 언덕 사람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설이 무슨 전설이 있는 거 아니 아담의 무덤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아담의 무덤에다가 예수의 십자가를 꽂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갖다가 완전히 철폐를 하고 우리들이 신천신지에 들어갈 소망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아담 그런 것을 저는 지금도 기도하기를 이 에덴의 남쪽 이건 반드시 영화로 나와가지고 그 배너 이후로 가장 영향력 있는 감동 주는 영화가 하나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대하시라. 언젠가는 제가 그 파라마운트 있는 거기 영화사에 한번 가가지고서는 일장 연설을 해서 하고서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제가 생각해도 이야 하나님의 여러분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을 낱낱이 기록한다면은 저기 이 지구촌 저 하늘나라에까지라도 그 두루마리를 다 쌀 수가 없다고 사도요한이 그렇게 간증을 하고 요한복음을 마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일일이 다 기록한다면은 정말이에요. 저 우주에도 다 찾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칼빈은 뭐라고 말했어요? 한 거 할 수 없는 은혜라고 그랬어요. 막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한 거 할 수 없는 은혜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등허리에 이슬이 쫙 하얀 그 이슬이 쫙쫙 내려서 쌓여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내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은 이슬이냐 하는 그 이슬이 실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어떤 때에는 아주 잘생긴 사람이 흰 옷을 입고서는 내 앞으로 지나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내가 시편이다 그러면서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가 은혜가 되고서 이제 닫을 때에는 하나님 인격적인 이 말씀 내게 인격이 돼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인격을 갖게 해달라고 그저 성경을 덮어둘 때는 입을 맞추고서는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6.25 사변 때 저는 애토리가 됐어요. 부모 다 남쪽으로 서울에 마포 한강다리 끊어지고 한강다리 끊어지고 마포에 고깃배를 타고서는 이 여의도를까지 건너서 영등포까지 왔는데 다 잊어버리고 나 혼자 딱 남았어요. 그래서 이 조그마한 언덕 산에 올라가가지고서는 그 무릎을 꿇고 생전 처음으로 진정한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부모 형제 다 떨구고서는 이제 나 외톨이처럼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그저 막 밀려만 내려가는데 공산군이 쳐들어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저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면 나도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늘이 열린다고 한 것처럼 하늘이 쫙 열려요. 그러더니 빛이 생명이라고 하더니 그 코발트 같은 그 수은 같은 그 빛으로
그 우주 온 우주가 꽉 들이차는데 천사의 수가 천천이여 만만이라고 하더니 수로 헤아릴 수 없는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오르락 내려가 한참 보였어요. 그래서는 눈을 닦더니 세상에요 이상하다 하고서는 다시 눈을 감고서는 하나님 아버지 해봐야 깜깜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빛으로 짜 있어요. 거기는 죽음이 없어요. 왜? 빛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빛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죽음이 없어요. 그 천국은 정말 좋아요. 전하 여러분이나 거기 가야지요. 그렇지요. 그 천국 가는 티켓 우리가 받았잖아요. 십자가의 감격 그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 티켓의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8편에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격입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하나님의 하신 일이 어찌 그렇게 큰지요. 지극히 적 여러분 우리 인간은 60조의 세포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셔요. 어찌 그렇게 적은 일까지 크게는 그저 이 지구촌이라는 것을 콩알만도 못한데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크고 하나님처럼 적고 하나님처럼 충만한 그 은혜가 이 우주간에 어디 있습니까? 한거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에 푹 파묻혀가지고서는 무엇을 봐야 되는 거니? 이제 첫 번째는 감격하고 두 번째는 뭐를 봐야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의 통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 지구가 생겨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 바다모래와 같은 그런 별들이 하늘에 그렇게 가득 찼는데 교통사고 났다는 거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이별하고 저별하고 탁 부딪혀가지고서는 어떻게 우주에 큰 사건이 났다고 그런 거 아직 못 들어봤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별들을 하늘에 깔아놓으셔도 교통사고 한 번 없어요. 완벽해요. 하나님의 통치는 완벽해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해신다고 그랬어요. 멀리서도 내 생각까지 통촉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걸 느낄 때는 이야 하나님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 김대두라는 사람이 막 도끼로 그냥 사람을 죽였잖아요. 저는 그걸 볼 때 어떤 놈이 계획적으로 이북에서 누가 내려와서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김대도라는 사람이 그렇게 죽이더니 감옥에 가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예? 어떻게 이제 침례교 권사님이 그 사람에게 탁 가가지고서는 옥중에서 회개했잖아요. 사형 선고 받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할렐루야 한번 부르게 해달라고 해요. 할렐루야 하고서는 천당 갔잖아요. 여러분 천당이라는 건 아무나 가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가요?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이 가요. 어린이와 젊은이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찬송을 온전히 하셨나이다.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지었다고 그래서 천당 아름목에 가나요? 아니잖아요. 김사만 목사가 예? 10억을 들여가지고서는 WCC를 한국에 유치했잖아요. 그 김사만 목사님이 그렇다고 그래서 천국에 예, 아름목에 가나요?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새벽 기도에 맨 앞에 나와가지고서는 그저 기도하고서는 맨 늦게 가고 제가 동양성교회에서는 근 30년 뭐 그저 다니기도 하고 새벽 기도는 20년 이상은 다니겠어, 자고가. 예. 그래서 30년 만에 이제 나와가지고서 근데 그 새벽 2시에 가면요, 그 이 쓰레기를 그 빗자루 가지고서는 이 넓은 바퀴장 두 개 있는 바퀴장 그거 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야, 제가 그렇게 저 사람이 천국 아름무게 갈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언젠가 그 사람이 안 와요. 그래서
야, 내가 대신 천당에 아궁무게 가야지. 거기서는 그 쓰레받기를 가지고 이 빗자루를 가지고서는 그 며칠 동안 씻어봤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이 할 일이 따로 있고 내가 할 일이 따로 있지. 내가 2시에 그게 쓸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는 한 열흘 그렇게 해봤나 하다가 이제 누가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자가 그 일은 누가 해도 해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세우를 비교해보면 다윗은 어린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린이를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이 세상은 어린이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서는 가장 크다 큰 사람이 어린이라고 한 것처럼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라고 말이요. 하나님의 통치는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서 그 하나님의 그 큰 뜻 그 통치에 순응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늘 그래요. 여러분이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고 제일 귀중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도 아니고 우리 어머니도 아니고 우리 형제들도 아니고 누구요? 내 와이프가 제일 가까워요. 그리고 제일 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내 신랑이 이 세상에서 제일 가깝고 제일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짝을 가장 귀하고 가장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 깨달은 지 그저 한 5년 됐나요? 10년은 안 됐어요. 5년은 좀 더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야, 그걸 내가 생각하고 보니까는 얼마나 잘못했는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제일 귀중한 분은 내 짝꿍이고, 내가 제일 사랑스러운 사람도 짝꿍인데, 그저 그 뭐 야단치고 그 팩에 어떤 때는 결혼 초기에는 팩이 됐거든요. 팩. 이야, 그걸 해결하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는 집안이 천국이 되더라고요. 그 우리 집 둘이 단둘이 살지만은 그저 천당처럼 사는 거 한 5년밖에 안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무엇을 가장 귀중하게 보시는지 그걸 우리들이 보고 그 귀중한 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뭘 대적하고 뭘 하찮은 거 보시는지 그걸 우리들이 알고서는 그걸 대적하고 하찮아고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는 생활,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생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아니에요. 하나님, 성자, 성령, 그래서 삼위일체인데 인간은 남자와 여자 둘이 앞에서 하나. 그래서 21일 날은 언제든지 가정의 날이에요. 왜? 둘이 앞에서 하나가 돼서 21일 가정의 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지만은 우리 사람은 이위일체예요. 근데 그 비밀을 터득하는 거는 60 넘어야지 되지 안 되겠더라고요. 저도 요 근년에 그 비밀을 알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죠? 그러고서는 이제 그렇게 사니까 천당이에요. 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건 가정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잘 가세요. 그 가정을 잘 가질 때에 좋은 사람도 나오고. 저는 그래요. 이제 그 사람하고 저하고는 10개월 차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갑이고 안 그러면 그저 안 그러면 그저 1년 차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하면은 그냥 빗자락을 들고 막 쫓아온다고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하고 도망간다고.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죽어도 야, 나는 한 평생 그저 재밌게 살다가 하나님 날아간다 그렇게 할 자신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재밌게 사셔요. 그리고 이 일체를 체험하는 것은 60 이상 넘어가야지 알지 그 이하로는 안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두 사람이 하나를 이루어서 산다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가정을 잘 꾸리시면은 인생을 행복하게 삽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또 한 가지가 또 있는데 그건 교회예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는 거, 아끼는 거.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갔기 때문에 이제 우리 집안의 교회는 우리 아버님이 무주에 계실 때에 17살 되시던 해에 무주 감리교회에서 15명인가 14명인가 학습을 받았대요. 근데 거기 한 사람이 감리교 목사가 됐는데 그 사람이 초대교회 목사랍니다. 아주 옛날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았어요, 일단. 그런데 논산에 나와가지고서는 자수성가 하시느라고 그 정도 고생이니까 기독교를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기독교가 이제 저한테 떨어졌거든요. 그래서는 지금은 모임에는 예배드리고 해질 때에는 축도하고 그렇게 그게 이제 우리 집안의 일이에요. 우리 아버님 밑으로 목사가 여섯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살 때에 제일 복된 건 뭐냐? 제가 목사 생활을 했다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70년 신앙 생활을 통해 보니까 하나님처럼 좋은 분은 없고 예수 믿은 것처럼 더 귀한 것은 이 우주간에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 주님이시여, 주의 손으로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이 어찌 그리 장엄하고 큽니까?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어찌 그리 완벽합니까?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이나 저나 천당에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주님, 우리가 어쩌다가 예수 믿게 됐는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창세 전에 우주가 생기기 전에 나를 예정하셨다고 그랬고 모태에서 나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쩌다가 우리가 예수 믿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됐는지 그 은혜와 사랑은 어떻게 말로 할 도리가 없습니다. 우주를 보고 찬양한 이 시편 8편 기자의 찬양처럼 우리는 대적을 인하여 세우신 어린아이와 천먹이처럼 천국의 어린아이와 천먹이가 되어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대 갈 생각밖에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 복음을 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이 일체를 체험하고 사는 귀한 축복받은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축복받은 가정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들이 모인 갈보리 호산나교회, 에리에 아니라 온 천하에 있는 교회 어느 교회에 부럽지 않게 네 갈보리 호산나교회는 내 교회요 내 사랑이라고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